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은 인천형 복지모델 보고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건강의 문제로 시민에게 감염을 시킬 경우에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계자 의원은 군구별로 기부식품의 품목이나 수량이 상이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이강호 의원은 인천형 복지가 서울 경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불편에 대해 민원이 많고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 시티투어 용역은 발주를 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황은거 의원은 수익이 나는 체육시설은 민간 위탁을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한류 콘서트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